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오늘도 띵동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예, 뜯어서 볼게요. 찹찹. 짜잔. 파버 카스텔 알버트 드러 전문가용 수채 색연필 72색입니다. 유튜브 덕분에 수성 색연필을 가지게 됐네요. 물론 제 돈 주고 산 거지만 살 수 있는 핑곗거리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열어서 보겠습니다. 와우, 역시 색연필은 딱 열었을 때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72색이라 2단으로 되어 있네요. 우선 색연필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수성 색연필은 각이 져 있네요. 비교하기 편하게 유성 색연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연필 뒤를 보게 되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유성은 동그랗고 수성은 육각형입니다. 그리고 유성 색연필은 각인이 금색인데 수성 색연필은 각인이 은색이네요. 유성 색연필은 동그란 모양이라서 잘 미끄러지는데 수성 색연필은 각이 져서 그런지 잡기가 편했어요. 색연필 외형은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제 발색표를 만들기 위해 수작업으로 발색 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종이는 아르시 수채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발색표 만드는 거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사부작 만들어 왔습니다. 짠! 색 구성은 유성 색연필 72색과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더 어두운 느낌? 암튼 채도가 유성보다 저채도 같아요. 그리고 약간 크레용 같은 질감이랄까?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는 숭백색이라서 발색 보기가 좋은 파브리아노 뉴 아티스티코 수채화용지 300g의 세목종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보테니컬아트는 색연필 심을 뾰족하게 유지하면서 색을 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돌돌이로 심을 길게 깎은 뒤 작은 연필 깎기로 심만 깎으면서 사용하는데 수성 색연필이 유성 색연필에 비해 굵은가 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작은 연필 깎기 구멍에 안 맞아요. 심지어 3구짜리에도 안 맞아요. 난감합니다. 수성 색연필에 맞는 작은 연필 깎기를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하게 칠한 후 물을 발라 보겠습니다. 오, 물과의 반응은 아주 좋네요. 말리는 동안 색연필로 마무리까지 한 그림에 물칠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 보기 위해 열매 비스무리한 걸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색 발림이 아주 부드럽고 색과 색의 섞임도 좋네요. 마른 것 같으니 색연필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 부드럽게 잘 올라가네요. 색도 잘 섞여요. 열매에도 물을 칠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얼룩 같은 게 남네요. 근데 뭐 저의 스킬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말린 뒤 다시 색연필로 보정하고 다시 물을 칠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네요. 그냥 수채 물감으로 그리는 게 더 빠르고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유성 색연필과 수성 색연필을 수채 패드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수성이 부드럽게 잘 칠해집니다. 그리고 유성 색연필 168번과 170번이 매끈하게 칠해지지 않는 색으로 유명한데 수성 색연필은 깔끔하게 잘 칠해지네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확실히 수성 색연필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밑색으로 수성 색연필을 칠하고 위에 유성 색연필을 칠해서 수성과 유성을 같이 사용했을 때 어떤지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네요. 큰 면을 칠할 때 밑색은 수성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유성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업을 제일 많이 하는 제도 패드에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수성 색연필 오자 빠르게 발색도 보고 면을 하나 채워볼게요. 꼼꼼하게 색도 섞어가며 그라데이션도 주면서 칠해보겠습니다. 진짜 잘 발리긴 합니다. 그리고 유성 색연필도 칠해볼게요. 확실히 수성에 비해서 면하라를 채우는데 오래 걸리긴 하네요. 자, 수성 색연필과 유성 색연필로 그린 걸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확실히 수성 색연필은 부드럽게 잘 칠해지긴 합니다. 질감 자체가 좀 꾸덕꾸덕한 느낌이랄까?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 스킬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뭉침 현상이 보이긴 하네요. 반면 유성 색연필은 면을 채우는데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정교하게 칠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보테니컬 작업할 때는 유성을 사용할 것 같고 어반드로잉이나 다른 콜라보로 사용 시에는 수성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보테니컬 아트 안에서 아주 개인적인 리뷰를 하자면 일단 저같이 날카로운 느낌을 좋아하고 뭉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성 색연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채 물감으로 그리면 되지 굳이 수성 색연필을 사용해서 수채화처럼 그려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테니컬 아트를 수채화로 그리고 싶다면 그냥 수채 물감으로 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수성 색연필을 살지 유성 색연필을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